사람 또래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한 사람이 말을 좀 재미없게 하면 말을 탁 맞고 이거 말아 이러고 이제 말을 이어서 하는데 이게 연장대가 안 돼있으면 그렇지 말을 이어서 다 하고 심표까지 딱 붙어야 다음 말을 하는데 이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말을 다 바로 딱 붙이니까 그럼 자기 혼자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한 두세 시간 동안 뭐 인생을 얘기하면 그다음에 올바른 주부는 밥을 잘해야 된다고 하고 나중에는 우리 남편이 말이 다 끝나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동창회가 아니라 우리 남편의 어떤 무슨 자장을 이인철 씨가 그래. 이인철 씨는 딱 앉으면 똑같아요. 안경훈 씨하고.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놔놓고 이게 시작이 되면 끝이 없어. 계속 실패도 없어. 계속. 똑같아. 안경훈 씨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나아요. 우리가 약간 나아. 또그 우리 아내들의 영원한 불청객은 저희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뭐 이제 밤낮의 변화가 많이 있는데 뭐 물론 뭐 관심의 표현이지만 또 간섭으로 느껴지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날 갑자기 오신 적이 있었으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집에 있는 사람 거의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얼굴이 뭐 어떻게 세수도 안 했지? 해지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니까 아범 어딨니?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보더니 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러냐? 안 돼, 왜 이렇게 안 됐냐? 그 사람 그러면 꼭 모든 것이 다 저한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을 거니까 아마 뭐라뇨? 아니 그걸 왜 얘한테 그래?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소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처음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딱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도 확 일어나시더니 막 가버리시더라고, 심심고. 근데 제가 또 며느리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막 쫓아나갔어요. 그러고 나가서는 거기 그 앞에 근처에 앉아라. 그래서 아, 그게, 네, 어머니가 너무 이제 분하신 거예요, 아들이. 장우 형이 그렇게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화가 안 되셨구나. 아들이 형분 너무 분하시고 며느리가 들어야 돼. 당신 아들이 그 한 거에 대해서 분해서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너 때문에 제가 저렇게 나한테까지 저런다고 그걸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먹고 나서, 그 돌아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자기 엄마가 그렇게 간 게 또 이제, 저한테 화살이 와. 왜 그래? 네가 눈치 없이 막 이렇게 나오는 내가 뭐 눈치 없지 뭘 봐 눈치 없어 뭘 봐 눈치 없어 뭘 봐 보기는 너무 떨어져나 지금 아니 어머니가 오시면은 아무리 싸우니까 제도 그래도 오래하면은 그걸 참잖아요 조금만 오시는데 이게 난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데 우리 남자들은요 우리 여자들이 아무리 남자들이라도 회사에서 어떤 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가 이거 싹 바꾸면서 자기 처리 딱 하고